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은 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시는가?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큽니다. 그 큰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내치지만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더한다고 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겸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메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왔을 때 그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죠. 지금 사독과 그 제사장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의 제사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바로 다윗이 함께하는 그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고 나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쫓겨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그 언약궤가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다윗이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나아 있을 때는 하나님도 얼굴을 외면하신다는 거,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죄는 죄예요. 그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은 분명히, 이 사람은 내
기뻐하는 자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을 때는 그를 돌아보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 짊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죄를 가졌을 때는 그를 버리시는, 그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절대로 지금 죄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다윗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언약궤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가 나를 따라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제대로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안 계세요.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죄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 순간에 눈을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윗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윗과 이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해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원하시는 거냐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있지 못하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에봇을 입은 자만이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아니면, 에봇을 입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면 언약궤는 만날 수도 없고, 또 그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지 아니하면 그 언약궤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바른 심령이 되어질 때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통치자, 나의 정사로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메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다윗의 마음가짐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왕도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나라를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였지만, 결국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된 그 심령 안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고통, 아픔, 그와 같은 것은 이 언약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25절에 그가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고 말하죠. 25절에 혹시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가 나를 도로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그 궤를 뵐 수 있고 또 그 계신 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의 긍휼을 입는다면, 그의 죄사함을 내가 입은 자가 되어진다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만 주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죄, 다윗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잘 하려고 노력했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왕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주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어떻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될지 그것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선한 일 많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은 압살롬이 찾아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일을 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칭찬받을 일 참 많아요. 교회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책망받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거기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무엇인가를 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찾아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의가 결국은 다윗이 범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작은 죄, 한 번의 죄일지라도 그 죄를 주님은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너의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한번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그 궤를 볼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면 그때 뵙고, 혹 다시 오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심입니다. 주께서 선하신 대로 행하십니다라고 그 모든 여호와의 행하심에 순복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내가, 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회개도 안 되거니와 용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이 왕권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고 내가 취하고자 내가 얻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저렇게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가서 앉았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 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도 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피신을 하고 압살롬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냥 내어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 나라도 하나님 거고 왕자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걸 허락하셔도 그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시다고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 그냥 엎드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모든 자기의 행보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인정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독에게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독에게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선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니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되어질 일을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 것인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성으로 돌아가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였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압살롬의 영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영이 차지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주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물어야 되겠죠. 사독에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견자이니 이제 되어가는 일을 알 것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알 것이니 그걸 나에게 알게 하라.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것. 사독과 그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들,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 왕이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되고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면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언약궤만 잘 모시고 성전만 잘 섬기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죠. 왕이 바뀌고 권세자가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항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 누가 바뀌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니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그가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다 그 다윗의 행보를 따라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다윗이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애통하며 맨발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감람산은요, 사실상 멀지가 않아요. 이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사이에는 강이 있죠. 지금은 물도 없어요. 거기에 메말라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거기에 이제 강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둘로 나뉘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자기에 대한 애통함, 통회하는 마음, 또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한 애통함, 또 백성들이 이렇게 유리방어하는 자가 돼서 자기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 애통은 누구의 애통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마주 보여요. 그리고 쫓아오려면 금방 쫓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느냐? 다른 길도 아니고 왜 감람산이냐? 예루살렘에서 꼭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느냐 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함이 너무너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 흘리는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하신 말씀. 근데 24절에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장 31절에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양을 치니까? 누가 목자를 치니까? 바로 사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양들이 다 목자가 죽게 되니까 흩어지더라는 말을 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죄는 다윗이 어느 날 바세바를 취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괘씸한 그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그와 같이 음행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한 교만한 행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행보를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에는 누가 앉아요? 압살롬이 앉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가증한 것이 앉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보고 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증한 것을 턴 것을 너희가 보고 준 라는 말,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는 것을 보고 준 너희들은 전부 다 피신을 하되 어디로 가라 그러냐? 산으로 가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뭐 위에서 또 밭으로 돌아가서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둘로 나뉘어지고 있죠. 하나는 압살롬이, 하나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장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이 나라인 것 같이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이 서 있는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슬퍼 울며 나아간 이 행보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간 행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완전 패망함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울고 애통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누가 애통했어요? 그 따라가는 백성들도 애통했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너진 그들의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들려온 소리는 아히도벨이 그 모반한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친구가 그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압살롬의 영들을 어리석게 하도록 목사들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 압살롬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략과 지혜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모략이나 명철로도 여호와가 행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바로 이 교회 위에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이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압살롬의 영들을 또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패하소서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그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라고 말하는 이 마루턱, 이 마루턱은 한국말로는 도대체 이 마루턱이 어딘가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다윗은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지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지척이에요. 쫓아오려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지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척에 왜 다윗은 올라가느냐? 바로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그 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쫓기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허용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거의가 그 문제 해결에 허용되고 세상 일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그는 그 감람산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그곳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부터 내가 해결해 보려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서는 그러한 일, 다윗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겠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에 여호와께서 오신다면 여호와를 그 문제 해결자로 맡기시고 거기다가 다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일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우리의 행복 가운데 믿음 없이 행함을 잘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후세가 찾아와요. 후세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참담해서 옷을 찢고 머리에다 흙을 덮어 쓰면서 다윗에게 울며 나와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왜 후세를 돌려보내느냐? 후세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아, 이 후세도 여호와의 지략이 있는 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세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말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돌려보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치 그의 종인 것 같이 그렇게 들어가게 하지만 후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사단의 계계를 패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압살롬의 영,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패합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을 애통하는 후세의 마음처럼 우리 심령이 애통하고 애통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고 말하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후세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전부 지금 성전에서 압살롬이 있는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후세까지 갑니다. 함께 다윗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죠. 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불러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있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독이고 아비아달이고 아비아스고 요나단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 역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받은 자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끔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지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그냥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감람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마음에 결단하였을 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이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압살롬의 영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주님이 이끌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왕성하게 교회가 창창하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도 그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범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압살롬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눈물로 쫓겨다니는 신세같이 비방받는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히마스와 요나단, 후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애통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주께서 모든 일을 선하신 대로 행하실 그분께 맡긴 그러한 사람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을 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메고 들어가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독과 그 제사장들이 사람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두가 부름을 받은 자고 그 뜻 안에서 각각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결국은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도 또 말씀하시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죄의 모습인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받는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감람산을 눈물로 애통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애통하시며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애통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애통하는 길을 가셨고, 참으로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슴을 찢으셨고 그 몸을 찢었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건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늘도 또 육의 생각을 따라서 교만해지고 압살람의 영의 영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압살람의 영이 결단코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도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용납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